민족 시인인 이상화 시인을 기리기 위해 지역 문인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8년 설립한 사단법인 이상화 기념사업회가 최근 파행을 겪으면서 존립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상화 시민상 선정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사업회를 이끄는 이사진들이 둘로 나뉘어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상화 기념사업회가 사업을 이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출신 민족 시인인 이상화 시인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8년 사단법인 이상화 기념사업회가 설립됐습니다. 이 사업회는 지난 1986년 지역의 한 문학회가 만든 이상화 시인상 지정 업무를 이어받아 해마다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어겼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사위원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가려내야 하지만 올해는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은 수상자의 책을 낸 출판사 대표여서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책을 낸 출판사의 그제 사장을 심사위원으로 여는 게 잘못이죠, 뭐 그거는.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이사들은 반발했고 최 이사장은 사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전 이사장을 옹호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둘로 나눠 서로 이사장을 선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5명이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사 25명 중에 15명이 되면 그거는 과반수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박태진 이사장님이 되었다고 확인합니다. 법적인 하자 없이 정관에 따라서 이사들의 있잖아요. 성원을 얻었어. 무기명투표로 만장일치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요. 대구시는 이 사업회에 해마다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념사업회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자 대구시는 이상화 시인상 상금은 주지 않고 이미 나간 보조금 일부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시인상 관련돼서 생겼던 어떤 그 불협화음이나 갈등 부분이 이상화 기념사업회 전체로 번지면서 거기 운영진 이사회가 지금 사실 내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이상화 민족 시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만든 이상화 기념사업회. 미숙하고 그릇된 사업회의 운영으로 존립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